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그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 대해서 배웠죠? 뭐 목적도 있었고 감정의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독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페이지 2N이죠. 자, 20쪽에 해석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듣고 시작하죠. 제이나, would you read us number one? Okay. Number one. Parrots and some other birds can talk. That is, they can imitate the sounds that human beings make when talking. Unlike people, however, these birds do not use words so as to share thoughts and feelings.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Parrots and some other birds. Parrots은 앵무새니까 앵무새와 몇몇 다른 새들은 can talk, 톡을 할 수 있다. 톡은 말하다 이런 뜻인데 원래 따져본다면 말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앵무새와 몇몇 다른 새들은 말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at is. 자, that is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That is 혹은 that is to say는 즉 혹은 말하자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they can imitate the sounds. imitate는 흉내내다. sound는 소리니까 그들, 즉 앵무새와 몇몇 다른 새들은 소리들을 흉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대시 나왔습니다. 대세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렇게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대스는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 해석합니다. 여기 대스는 뒤에 나오는 타동사 make의 목적에 해당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선행사는 물론 sounds입니다. that, 그 소리들은 human beings make. human being은 인간이죠. 뒤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되니까 인간들이 만드는 소리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When talking. 자, when talking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When they are talking에서 they are가 생략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들, 즉 인간들이 이야기할 때 만들어내는 소리들을 앵무새와 몇몇 다른 새들이 흉내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Unlike people. Unlike는 뭐뭐와 달리 이런 뜻이니까 사람들과 달리. 자, however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정말 중요한 접속사죠. however는 그러나 하지만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과 달리 these birds, 이 새들은 do not use words,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So as to share thoughts and feelings.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o as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o as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In order to 부정사와 뜻이 같죠. 그래서 so as to share, share는 공유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니까 뭐뭐를 나누기 위해서 thoughts, 여러가지 생각과 and feelings, 여러가지 감정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이런 새들은 여러가지 생각과 감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do not use words, 단어들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말과 새들이 흉내내는 소리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간은 말을 사용할 때, 그렇죠, 뒤에 보면은 share thoughts and feelings, 그렇죠, 생각과 어떤 느낌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지만, 그렇죠, 새들은 그냥 그 소리만 흉내낼 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정리되었다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feeling 문제는 정말 쉽게 풀립니다. 자,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Parrots can blank human sounds, not knowing their real meanings.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Parrots can blank human sounds. 자, 앵무새들은 인간의 소리를 블랭크할 수 있다. Not knowing their real meaning. real은 진짜 이런 얘기니까 그들의 이때 their가 받는 말은 sounds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소리들의 뭡니까?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서도 이런 얘기죠. 그래서 not knowing의 동그라미 접세요. not knowing은 자, 비록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의미로 though나 although를 일단 접속사를 쓰고 they don't know의 문장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지만 인간의 소리를 블랭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although나 though가 들어간 이런 접속사가 들어간 그런 절을, 그렇죠? 분사구문을 고친 것이 바로 not knowing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세한 얘기는 분사 파트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그 진정한 의미는 모르지만 인간의 소리를 뭐 할 수 있다? 흉내낼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 배웠던 뭡니까? imitat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을 넣어서 제이나 선생님의 멋진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Parrots can imitate human sounds, not knowing their real meanings.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죠. These birds, 이 새들은 do not use words,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So as to share, 뭐뭐를 나누기 위해서, 뭐뭐를 공유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자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목적의 의미가 있었죠. 자,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자 반드시 so as to가 나오면 목적으로 해석하라 이런 의미로 so as to 부정사 혹은 in order to 부정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부사적용법의 목적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을 할 차례인데요. 자, 2번은 아주 고요한 분위기의 글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바다 멀리 항해를 한다고 상상하면서 제이나 선생님의 멋진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죠. Number 2. Night was closing in. And after a good meal, we were only too glad to get back to our cabin and lie down to sleep. We awoke next morning to find the sky still clear and the sea smoother. 자, 잘 들었죠? 듣기만 해도 눈앞에 멋진 바다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해석해보죠. Night was closing in. Closing in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Closing in 하면 어둠둥이 다가오다 이런 말이니까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And, 그리고 after good meal. 자, 여기 good meal은 좋은 식사니까 좋은 식사 후에, 다시 말해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난 후에 we were only too glad to get back to our cabin.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해야겠습니다. We were only too glad. 우리는 매우 기쁠 뿐이었다. 자, 이런 말이죠. 자, 뭐에서 기뻤습니까? To get back to our cabin. Get back은 돌아오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의 선실로 돌아와서 and 그리고 lie down to sleep. 자기 위에 눕는 것. 다시 말해 누워 잠자게 된 것이 그저 너무나 기쁠 따름이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to는 to의 to 부정사 구문이 아니죠. 보통 to 다음에 glad 같은 단어가 오고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그때 to는 그냥 very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식사를 맛있게 먹은 후에 우리는 선실로 돌아와서 자기 위에 눕는 것이, 즉 누워 잠자는 것이 너무도 기쁠 따름이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We awoke next morning. Awoke는 잠이 깨다, awake의 과거죠.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이 깨었다. To find. 자, 일단 to find를 목적의 의미로 해석해보죠. To find. 뭐뭐를 발견하기 위해서. The sky still clear. 자, find부터 clear까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Find A 형용사 하면 A가 형용사하다는 것을 알다, 발견하다 이런 말이니까. To find the sky still clear. 하늘이 여전히 맑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이 깨었다. 자, 이렇게 해석하니까 너무 어색하죠? 여기 to find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의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독해에서 a walk to find, 자, 이런 것이 나오면 to find가 결과가 되어서 깨어나 보니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혹은 뭐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문법 포인트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We awoke부터 다시 해석을 해보면 We awoke next morning. 우리는 다음날 아침 잠이 깨어 to find, 뭐뭐를 발견하였다. The sky is still clear. 하늘이 여전히 맑고 and the sea is smoother. Smooth가 형용사로 부드러운인데 여기서는 smoother, 즉 비교급이니까 바다가 더 부드러운, 다시 말해 바다가 더 잔잔해진 것을 이런 말이죠. 정리해보면 우리는 다음날 아침 잠이 깨어 하늘을 여전히 맑고 바다는 더 잔잔해진 것을 발견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다 풍경에 대한 묘사가 아주 멋진 글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아래 주주 문제로 가겠습니다. The mood of the above paragraph is monotonous, peaceful, noisy. 자, 함께 보시죠. The mood of the above paragraph. mood가 무슨 뜻입니까? 분위기죠. 윗글의 분위기는 is monotonous, 단조롭다, peaceful, 평화롭다, noisy, 소란스럽다 이런 얘기죠. 자, 답은 간단하죠? 정답 뭡니까? 정답은 peaceful이 되겠습니다. 아주 평온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문장에서도 봤잖아요. 그죠? 하늘이 여전히 맑고 바다가 더 부드러워진 것을, 더 잔잔해진 것을 발견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제이나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The mood of the above paragraph is peaceful. 그럼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We awoke next morning.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잠이 깨어서 to find, 뭐뭐를 발견했다. 자, 이런 해석인데요. 자, 일단
awake, awoke, awoken 하면 잠이 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잠이 깨어 뭐뭐를 발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뭐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이 깨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좀 어색합니다. 자, 어쩌다가 잠이 깨어나 보니까 그 다음 결과로, 그렇죠? 하늘이 여전히 맑고 그리고 바다가 더 잔잔해진 것을 발견했다. 이런 의미가 보다 논리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부사적 용법의 결과에 해당하죠. 자, 그럼 3번으로 가겠습니다. 제이나, would you read us number 3? Number 3. Though the Romans became masters of all the world, they were not too proud to learn useful lessons from the people whom they conquered. Similarly, no matter what your position is in life, it is never too late to gain experience from others. 자,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니까 Though the Romans, 비록 로마 사람들이 became masters of all the world,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They were not too proud to learn. 자, not to의 동그라미 치고 to lear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to a, to 부정사의 전체 부정인 not to a, to 부정사가 나왔죠. 너무 a에서 to 부정사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to 부정사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a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y were not too proud to learn useful lessons. 유용한 교훈들을 배울 수 없을 만큼 아주 교만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죠. From the people, 사람들에게서.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m they conquered. Conquer는 정복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들이 정복한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여기 whom은 타동사 conquered의 목적으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들이 정복한 사람들로부터 유용한 교훈들을 배우지 못할 정도로 로마인들이 아주 교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로마인들은 겸손하고 현명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imilarly,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중요한 접속어 어구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no matter what, 자, 동그라미 치세요. no matter what은 whatever의 뜻입니다. 뭐뭇은 무엇이든지 이런 말이죠. no matter what your position is in life. position은 직위, 지위, 위치 이런 얘기니까 인생에서 당신의 직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it,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비인칭 주어죠.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해석하진 않죠. It is never too late. Never to에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나오는 to gain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Never to a to 부정사하면 to 부정사 할 수 없을 만큼 결코 너무 a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It is never too late. 결코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To gain experience from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서 경험을 얻지 못할 정도로. 정리해보면 인생에서 당신의 직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경험을 얻지 못할 정도로 너무 늦은 경우란 결코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자기의 직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남의 경험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해봅니다. 자, 로마인들이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것이 위대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자, 어떤 점이 위대하다는 얘기입니까? 로마인들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정복을 했을 때 그런 정복한 사람들로부터도 뭡니까? 유용한 교훈들을 얻을 정도로 교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우리 아래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렇죠? 어떤 경험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도 현명하고 그리고 그때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아래 필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he Romans were blank enough to learn lessons from the conquered. The Romans, 로마 사람들은 were blank, blank 했단 얘기죠. Enough to learn lessons from the conquered. 자, enough to의 동그라미 치세요. A enough to be 하면 충분히 A에서 B할 수 있다. B할 정도로 충분히 A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the conquered에도 역시 동그라미 쳐보면 the 플러스 형용사, 여기서 분사가 나왔는데 뭐뭐하는 사람들의 뜻으로 복수 보통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conquered로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정복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정복당한 사람들로부터도 뭡니까? 교훈을 얻을 정도로 충분히 blank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W를 시작하는 말이네요. 정답은 wise가 들어갑니다. 현명했다는 얘기죠. 네, 교만하지 않고
현명했다 이런 얘기죠. 뭐 H로 시작한 말을 쓰면은 그렇죠. 뭐 humble, 겸손한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답 wise를 넣어서 제이나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The Romans were wise enough to learn lessons from the conquered.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They were not proud. 그들은 너무 교만한 것은 아니었다. To learn, 뭐뭐를 배우지 못할 정도로 너무 교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보면 not to A to B는 너무 A하지 않다, B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은 to A to B 있죠? 여러분, 너무 A에서 B할 수 없다의 전체 부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A에서 B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to learn이 형용사 proud를 수식하고 있죠. 뭐뭐를 배우지 못할 정도로 proud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번 할 차례죠. 자, 4번 글은 무분별한 문명화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4. Whenever I see the river, I never fail to remember the good old days. In those days, the water in the river was clear, and I used to swim in it. But nowadays, it is too polluted for fish to live in. What on earth does civilization mean? 자, 그런 같이 해석해보죠. Whenever I see the river,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그 강을 볼 때마다 I never fail to remember. 자, never fail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fail to 부정사는 뭐뭐 못하다 이런 부정의 뜻인데 앞에 강한 의미의 부정은 never가 붙어서 never fail to 부정사 이렇게 이중 부정이 되니까 강한 긍정의 의미로 반드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fail to 부정사는 뭐뭐 못하다 never fail to 부정사는 반드시 뭐뭐 하다 이런 뜻으로 함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I never fail to remember the good old days. 나는 좋았던 옛 시절을 반드시 기억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In those days, 그 당시에는 the water in the river, 그 강에 있는 물이 was clear, 깨끗했다. And 그래서 I used to swim in it. 자, use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u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으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도 있고 이전에는 뭐뭐이었다 이런 뜻으로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거의 습관이죠. I used to swim in it. It's in the river를 받으니까 나는 그 강에서 수영을 하곤 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But, 그러나, nowadays, 요즘에는 It is too polluted. 그것, 즉 그 강은 너무 오염되어서 for fish, 물고기가 to live in. 그 강에서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to의 동그라미 치고 to liv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to A, to 부정사는 너무 A에서 to 부정사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정말 자주 나오죠. 자, 다음 문장을 보면 What on earth? on earth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오널스는 의문사 what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이런 뜻이 아니라 도대체 이런 뜻이죠. 자, 부정문에 쓰이면 결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hat on earth, 도대체 무엇을 does civilization mean? Civilization은 문명이라는 뜻이니까 도대체 문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해보면 자, 이번 글은 무분별한 문명화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문명화의 부작용으로 우리의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강물이 오염되어서 수영도 못하고 그렇죠? 물고기도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제일 마지막에 What on earth does civilization mean? 이렇게 나왔어요. 도대체 문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그렇죠 반문하고 있죠. 문명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인데 따지고 보니까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서 인간의 행복과 그렇죠 인간의 행복을 해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응용 영작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문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문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분 부정을 써서 not always를 쓰는 것입니다. 자, 문명이 반드시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자, civilization이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does not을 씁니다. So, civilization does not always. A에게 B를 가져오다가 bring AB를 쓰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다 이렇게 쓰려면 bring us happiness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주인아
Civilization does not always bring us happiness. 자, 같이 살펴보면 civilization, 문명은 does not always, 항상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bring us happiness,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문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bring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bring A, B 하면 A에게 B를 가져오다 이런 뜻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 bring B to A가 됩니다. 자,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문법 포인트로 가서 to A, to 부정사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It is too polluted. 자, 그 강은 너무 오염되었다. For fish, 물고기가 to live in. 그 강에서 살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o A, to B는 너무 A에서 B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for plus 목적격, 즉 for fish가 to 부정사인 to live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누가 살 수 없는 것입니까?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to live가 형용사, 여기서 분사죠. 그래서 polluted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형용사, 즉 분사를 수식하는 부사조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글은 척 보니까 not to mention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문법 시간에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자, 일단 듣고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Jenna, it's your turn. Number 5. Not to mention riches and honor. Even food and clothes are not to be come by without the toil of the hands and sweat of the brow. Therefore, we can enjoy the fruits of our own hard work and labor that we have attained for ourselves. 자,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Not to mention riches and honor. 자, not to mention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Not to mention은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to say nothing of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Rich는 부고 honor는 명예니까 부나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even food and clothes, even은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런 얘기죠. 음식이나 의복조차도 are not to be come by. 자, are not to be까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기서 be to 부정사 용법은 뭐뭐 할 수 있다의 의미로 can의 뜻입니다. 자, not이 붙었으니까 할 수 없다죠. be come by에서 come by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come by는 obtain의 뜻입니다. 얻다 획득하다인데 become으로 수동태이기 때문에 얻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나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음식이나 의복조차도 얻어질 수 없답니다. 자, 뭐가 없다면 without이 나왔네요. without the toil of the hands, toil은 수고 고생이니까 손에 수고가 없이는 and 그리고 sweat of the brow, 자, brow가 아니고 brow라고 했죠. 이마란 뜻입니다. sweat은 땀이니까 손에 수고와 이마에 땀이 없이는 심지어 음식이나 의복조차도 얻어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refore, 동그라미 치세요. 중요한 접속사죠.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we can enjoy the fruits of our hard work and labor.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는 즐길 수 있다. The fruits. 자, fruits는 원래 과실인데 여기서는 결과입니다. Of our hard work and labor. 우리 자신의 노고와 and labor. 노동의 과실을 그 결과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That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원래 명사 뒤에 that이 나오면 이때 that은 앞에 명사를 반복 해석한다 그랬는데 자, that 앞에 일단 labor가 나왔어요. 자, 그 노동을 we have obtained. 우리가 obtain은 달성하다, 얻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노동을 달성했다. 자, 좀 어색하죠? 이때 that이 받는 말은 앞에 나오는 fruits입니다. 그렇죠? 그 과실들을 we can obtain for ourselves. for ourselves의 동그라미 치세요. for oneself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뜻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뜻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그렇죠? 얻은 우리의 노고와 그런 노동의 그 결과, 그 얻은 그 결과물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다 해봤는데요.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we can enjoy the fruits of our own hard work and labor. 우리의 힘든 노고와 노동의 과실들을 즐길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것도 노력 없이는 얻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결과들만이 값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응용 영작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뭔지 보죠. 그 식당은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분위기도 좋았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핵심이 뭘 것 같습니까? 뭐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not to mention을 쓰는 것입니다. 일단 보죠. 그 식당은 좋은 분위기를 가졌다. 이런 얘기죠. 분위기 뭘 쓰면 될까요? atmosphere라는 단어 아시죠? atmosphere를 쓰면 됩니다. 식당은 restaurant니까 the restaurant had a good atmospher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뭐뭐은 말할 것도 없이가 not to mention이라 그랬으니까 좋은 음식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다면 not to mention good dishes를 쓰면 됩니다. 어? dish는 접시란 뜻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는데 접시란 뜻도 있고 dishes 이렇게 쓰이면 음식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보죠. 조이나? The restaurant had a good atmosphere, not to mention good dishes.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the restaurant, 그 식당은 had a good atmosphere, 좋은 분위기를 가졌다. Not to mention good dishes. 좋은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Atmosphere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tmosphere는 원래 대기, 대기권 할 때 그 대기입니다. 그런 뜻인데 분위기란 뜻도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문법 포인트로 가서 not to mention을 살펴보겠습니다. Not to mention riches and honor 이렇게 나왔네요. 부나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얘기죠. Not to mention은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to say nothing of 혹은 not to speak of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부사조용법 중에서 독립부정사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그대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할 차례입니다. 자, 일단 듣고 하겠습니다. Jenna, would you read us number 6? Okay, are you ready? Number 6. Man is the only creature that consumes without producing. He does not give milk. He does not lay eggs. He is too weak to pull the plow. He cannot run fast enough to catch rabbits. Yet he is the lord of all the animals. 자, 같이 해석해 봅니다. Man is the only creature. Creature는 넓은 의미로 생물이란 뜻이지만 주로 동물을 의미하죠. 인간은 유일한 동물이다. 자, that을 동그라미 쳐볼까요? 명사 뒤에 that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명사를 반복해서 가죠. That, 그 동물은 consumes without producing. consume은 소비하다, produce는 생산하다니까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하면 여기 that은 consumes의 주어에 해당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선행사는 creature가 됩니다. 선행사 앞에 the only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로 that을 쓴 것이죠. He does not give milk. 그는, 즉 인간은 우유를 주지 않는다. He does not lay eggs. lay eggs는 알을 낳다니까 알을 낳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죠. He is too weak to pull the plow. 자, to to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to a to 부정사. 이제 너무 자주 나와서 그냥 술술 나오죠. 너무 a에서 to 부정사 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He is too weak. 그, 즉 인간은 너무 약해서 to pull the plow. plow는 쟁기니까 쟁기를 끌 수도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e cannot run fast. 그는 빨리 달릴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Enough to catch rabbit. Enough to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Enough to 부정사하면 뭐뭐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런 뜻이니까 Enough to catch rabbit.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인간은 빨리 달릴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Yet. Ye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중요한 접속사죠.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is the Lord. 그는 주인이다. 혹은 영장이다. Of all the animals. 모든 동물의 주인 또는 모든 동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까지는 뭡니까? 인간의 온갖 약점만을 얘기하죠. 그런데 뒤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든 동물의 주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생산성도 없죠. 뭐 소비만 하죠. 그리고 뭐 느리고 뭐 약하고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모든 동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모든 동물의 주인이니까 동물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좋다. 뭐 괴롭히고 죽이고 해도 좋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은 자기 것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래 추주 문제로 가겠습니다.
The tone of the above paragraph is negative, positive, ironic. 자, 문제를 보죠. The tone of the above paragraph. 그렇죠? 윗글의 톤이 뭡니까? 어조죠. 윗글의 어조는 is negative, 부정적이다, positive, 긍정적이다, ironic, 반어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정답은 ironic이 되겠습니다. 자, 왜 반어적이란 말을 씁니까? 앞에까지는 인간의 약점만을 얘기했죠?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동물의 주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이 뭡니까? 그러나 인간은 모든 동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반어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ironic이 답이죠.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tone of the above paragraph is ironic.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죠. He cannot run fast enough to catch rabbit. 그는 빨리 달릴 수 없다. 토끼를 잡을 정도로 충분히 빨리 달릴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 enough to B 하면 충분히 A에서 B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B 할 정도로 충분히 A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to catch가 부사인 enough를 수식하고 있죠. 잡을 정도로 충분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독해를 마쳤습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는데요. 자, 복습, 예습 철저히 해야겠죠? 자, 수업을 듣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 자습서를 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